출연하는 김성환입니다. 네. 또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이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멋진 배우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순이 역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봉하고 무대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관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것 보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이랑도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대역 여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박수 쳐줘서 감사드리고요. 선택해주신 여러분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직접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남은 금요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앞으로 올 주말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배 연기한 문유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많이 많이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인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화 보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동네 분들에게 추천도 좀 해주시고요. 또 친한 친지, 친구, 뭐 가족분들에게도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 뜨겁게 보내시고 클럽도 잘 다녀오시고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좋아서 치는 거지?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셨다시피 영화 되게 담백하고 잘 만들었죠. 네. 대답을 왜 그래요? 정말 조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영화를 영화 물론 재밌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더 중요했던 거는 실제 71년대 보시다시피 촬영하면 나가죠. 마지막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진행형인 우리 한반도 이야기를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 기성세대 또 모르는 젊은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12세 관람가로 만들었어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로서 VIP 사인 때 제 두 딸도 와서 보고 갔죠. 네, 그때 살아보니 나는 두 딸이 친구 죽을 때하고 정우 죽을 때 속이 시원해서 눈물이 났다고. 정말 그 장면을 보고 이 사건을 모르는 친구들도 아직도 이런 아픈 사연들이 있구나를 보고 둘 다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왜 또 조심스러웠냐면 실제로 수빈 양이 맡았던 그 승무원분이 그 사건 이후로 미국으로 이민을 진짜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50몇 년 만에 VIP 시작할 때 3일 전에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영화를 같이 보셨죠. 정말 놀라셨다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재밌으면은 내일 어차피 또 날 또 덥고 뭐 비도 오고 그런다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한 번 더 한 번 더 자신 있게 영화 한번 주변 분들 애인을 바꾸든 가족을 바꾸든 해서 내일 한 번 더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셔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보고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 위해서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포스터, 사인이 담긴 포스터인데요. 손 들고 요청해 주시면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주민이요. 주민이요. 인가오빠. 인가오빠. 정우 형. 정우 형.
사랑해요. 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훈장을 알고 계시지 마시고 네이버 평점 실관람계 후기를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4DX로 한 번 더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네,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 형 사랑해요, 정우 형. 사랑해요. 잘 생겼어요, 형. 네, 안녕하세요. 하이리킹 연출한 김성환입니다. 여기, 네, 네.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개봉 첫날인데 저희 무대 인사를 오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금요일도 잘 보내시고 주말도 무탈하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제킹에서 용대 역 맡은 여진구입니다. 저희 영화 첫 개봉날인데 이렇게 극장 와주시고 선택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이 비행기 이북 갑니다. 네. 오늘 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순 역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요. 저희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좋은 에너지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재밌게 보셨다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배 연기한 문유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첫날부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알아. 예, 예. 정말 주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영화 진짜 재밌을 거예요. 저희가 이 영화를 사실 센 영화잖아요. 공중납치라는 건데 일부러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웬만한 욕설과 쓸데없는 거는 다 장치를 뺐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머님하고 따님이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여기 오셨는데 사실은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12세 관람가로 만들려고 사실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71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50년이 넘어도 아직도 이 한반도에는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현실이 바뀌지 않냐. 실제 최수빈 양이 맡았던 그 역할은 실제 승무원분이 그 사건 이후로 충격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가 3일 전에 VIP시장에 또 50년이 넘어서 실제로 예, 영화를 보러 오셨어요. 오셔서 정말 깜짝 놀라시고 했는데 그만큼 저희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영화니까 물론 뭐 극적으로나 뭘로 재밌게 만들어야겠지만 이제 보실 거지만 온 가족이 보실 수 있는 영화 그걸 꼭 한번 그래서 아직도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정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쓰시는 작가 선생님이 1987이라는 작가 영화의 그분이 또 이것도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드니까 꼭 지금처럼 온 가족이 보실 수 있는 근데 아마 정말 숨 못 쉬게 달릴 겁니다. 우리 영화
진심으로 일찍 끝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비행 사건이 1시간 10분 동안 일어난 공중 납치 사건인데 저희 영화가 1시간 10분짜리를 1시간 5분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식으로 정말 열심히 긴장감 있게 찍었으니까 이거 보시고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 한 번씩 꼭 더 고정 당수까지 모시고 와서 꼭 영화 한 번씩 더 보셔서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알리게요 이 이야기를.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화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사인이 담긴 저희 포스터인데요. 손 들고 요청해 주시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보시고 나서 재밌게 보셨다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CGV 에그지수, 그 다음에 네이버 실 관람평에 꼭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보시고 재밌으시면 저희 영화 아까 손동일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4DX로 한 번 더 보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 커다란 상영관을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영화 하이제킹의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분들 모시고 잠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제킹을 연출한 김성환입니다.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첫날 하이제킹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개봉했는데 소문 듣고 오셨는지 아니면 무대 인사 때문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는 관람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불금 잘 보내시고 클럽에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셔서 네, 정말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대 역할 맡은 여주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확 떨리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첫날인데요. 이렇게 극장 와주신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게다가 또 하이제킹을 선택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꼭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의 마음 소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금요일 보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영화를 두 번 봤는데 처음 봤을 때랑 두 번 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재밌게 보시고 또 재밌으시다면 친구분들, 가족분들과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배 연기한 문유광입니다. 네, 제가 네, 첫날부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만약에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동일입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여기 뭐 자기 돈 내고 오셨잖아. 네. 그럴 거예요. 네. 정말 오늘 금요일 이렇게 진짜 오늘 첫날 저희도 긴장 많이 했어요. 첫날 개봉이라 얼마나 많이 오실까 이제 많이 오셨고. 짧게 얘기하면 우리 영화는 포스터가 보면 모르는데 12세 관람가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면 가족이도 볼 수 있는 영화를 큰 사건이지만 71년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비행기의 승무이셨던 최수빈 양의 맡았던 역할의 부분이 그 사건 이후로 충격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가 3일 전 50년이 넘게 처음으로 한국 들어서서 고려 비자할 때 이 영화를 실제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를 저희들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센 장면들, 욕 이런 거 없이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저도 시사회 때 저희 두 딸을 데려가서 보여줬습니다. 71년도 이후로 아직도 5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 한반도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애들도 그렇고 모르는 젊은 층도 이 사건을 아는 기성세대분들도 한 번쯤은 이 얘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진지하게 이상한 장면 다 빼고 심파 없이 깔끔하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실제 비행기가 떠서 실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1시간 10분입니다. 정확하게 저희 영화 그 1시간 10분짜리를 1시간 5분 동안 그렸어요. 그래서 아마 속도감이나 뭐나 정말 스피드하게 잘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조금 말대로 오늘 불금이니까 즐겁게 노시고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내일도 또 영화 보러 오시고 여기 숙객이 좋아요. 또 드시고 일요일날 또 해장하러 극장 오셔서 익소분들 좀 많이 내시고 주변에 우리 아이들하고 볼 수 있는 12사 관람가니까 꼭 가족들하고 와서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인이 담긴 포스터인데요. 손을 들고 요청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 보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기저기 좋은 리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는 4DX를 한 번 더 보시면 더욱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 잘 챙겼다. 네. 네. 어유. 이렇게 정말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웃기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리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